안녕하십니까. 몽키 테니스의 데디 몽키입니다. 많이 기다리셨죠? 네, 3편. 여러분의 타법을 아주 고급스럽게 만들어 드릴 3편이 드디어 왔습니다. 네. 특별히 뭐 서론 뭐 이런 것도 없고 여러분들에게 1, 2편에 이어서 요 연습 방법과 더불어 잠깐의 설명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건너뛰기 하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네,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연습 방법입니다. 제가 공을 치면서, 자, 보세요. 팔에 힘을 어느 정도 줍니다. 근데 이 팔에 힘을 주는 방법이 여기를 좀 더 많이 주고 여기는 좀 더 적게 주셔야 돼요. 예. 네. 여기에 주는 힘이 양이 많고 얘는 조금 더 적어야 돼요. 그래서 끝에가 이렇게 조금, 예, 네, 이렇게 찰랑거릴 수 있도록. 근데 힘은 주셔야 돼요. 아, 근데 요 힘 주는 방법도 어렵죠. 근데 여러분들이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그렇게 뭐 오래 걸리지 않을까요? 자, 이렇게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보세요. 이렇게 준 상태에서 공을 쳐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줬다고 해서 이 팔이 안 구부러지고 손목이 안 돌아가고 하시는 정도의 힘을 주시면 안 됩니다. 요게 어려워요. 얼마만큼 줄 것인가? 예, 네, 내 몸 안에 힘을 어떻게 줄 것인가? 그 부분이 어렵죠. 이렇게 힘을 준 상태에서 이 스윙의 끝에를, 자, 보세요. 끝에를 잡지 마시고, 보세요. 이렇게 돌려서 빼내주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라켓 돌릴 때, 라켓을 뺄 때, 흔히 말하는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약간의 팔자를 그리죠. 그죠? 라켓을 테이크백을 빼고 돌려서 나올 때 약간의 팔자를 그립니다. 팔자도 안 되시는 분들은 이 팔자 생각하시면서 공 치시면 훨씬 더 좋아요. 자, 팔자를 그리면서 여기서 돌아 나오는 요 팔자 있죠? 여기서 요 나비. 그죠? 요 모양을 여기서도 한 번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서 한 번에, 그 다음에 여기서 한 번이고, 여기서 한 번. 여기는 생략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생각하지 말고. 자, 임팩트를 친다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에 팔자와 여기에 팔자를 그리시면 돼요. 자, 보세요. 자, 보세요. 네. 그러면, 여기에 팔자를, 여기에 팔자를 그리면서 임팩트를 스윙이 나가죠. 그죠? 그리고 나서는 여기에 임팩트는 생각하지 마시고 곧바로 여기에 팔자를 그리신다고 생각하고 임팩트를 지나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근데 처음에 하시면은 약간 좀 공이 제대로 안 맞을 수 있는데 계속 하시다 보면 네, 이렇게 지나가시는 겁니다. 자, 보세요. 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처음에는 제대로 맞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 이게 임팩트를 건너뛴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건너뛴다. 나는 여기를 꼴라고 하는데 임팩트가 맞아 나가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네, 이렇게 나는 팔자만 그린다고 생각했는데 공이 그냥 쏘이네. 지나간다. 내가 여기에 팔자를 그리게, 여기를 꼬아주기 위해서 임팩트를 지나가게 되니까 지나가는 임팩트가 완성이 되겠죠. 어려울 것 같죠, 여러분?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나가서 해보시면 됩니다. 점점 내가 좀 느낌이 나기 시작하면 여기에 팔자를 조금 작게 그리는 거예요. 임팩트는 지나가면서 여기에 피니쉬를 조금씩 작게 왜 필요 없으니까 이제 내가 임팩트 느낌이 오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여기를 조금씩 줄이시면 이제 여기에 임팩트가 이렇게 예, 마무리가 딱딱 되기 시작할 겁니다. 딱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임팩트가 여러분들이 평소에 주시던 임팩트 때 힘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술 같죠? 매직! 데디몽키의 매직! 느낌이 빡 오시죠? 예. 또 여러분들 또 여기까지 연습이 또 잘 되고 댓글에 또 데디몽키님 여기까지 해냈습니다 라고 댓글 달아주시면 4편 또 나갑니다. 네, 또 더 많아요. 엄청 많아요.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